안녕하십니까, 엄솔입니다. 여러분들, 시골에서 생활하시면서 혹시 내가 잘 쓰던 길이 갑자기 맹지가 되어버리는 경우, 대부분 새로 이제 땅을 구입하신 분이 측량 후 울타리를 친다거나 그 측량한 자리에 내 땅이다,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다거나 길을 막아버리죠. 자, 이런 경우 기존에 잘 쓰던 길 있었는데 맹지가 되어버리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약이 올라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하지만 화를 표현하거나 흥분하거나 권리를 주변 사람들 얘기 듣고 관습도로니 뭐니 이런 얘기의 기준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게 되면 정말 큰 싸움, 그리고 완벽한 맹지가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내 땅이 기존에 아니었지 않습니까? 즉, 그동안 잘 쓰고 있었는데 땅 주인이 권리를 주장한다. 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십시오. 당연히 땅을 샀으니 자기 땅에 자기 주장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뭐 기존에 땅이 없었는 사람이 땅이 생기면 저렇다 말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그게 더 나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그동안 잘 써온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지, 뭐 관습도로다, 옛날 뭐 새마을 사업할 때 길을 내서 마을 길을 넓힌 길이다 이런 얘기 계속 하시면 자꾸 여러분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릴 수도 있는 겁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땅을 새로 구입하고 측량 후 맹지가 되어버렸다, 자,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행동할 수 있는 대처 상황, 그리고 뭐 법적인 문제, 제가 나름 정리한 내용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맹지, 출입이 막힌 땅이죠. 맹지에서 관습도로를 이용해 다니고 있었다면 이 경우는 관습상 도로라는 개념에 고려할 수 있습니다. 관습도로는 사람이 오랫동안 이용해온 도로로 법적으로도 일정한 조건 하에 사용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을 여러분 깨거나 풀기 위해서 정말 스트레스 받죠. 따라서 상대방이 새로 땅을 매매한 후 길을 막은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협의, 먼저 새로 산 땅을 매입한 사람과 대화를 시도해보세요. 아, 축하한다. 정말 축하한다. 그런데 그동안 이러해서 이렇게 다닌 길인데 앞으로 좀 이렇게 잘 부탁한다. 오래된 길을 이용해 왔다는 점을 설명하고 합의점을 찾으려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관습도로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준비하고 화내세요. 준비하고. 그리고 되도록 여러분들이 상대방의 마음이 한번 되어보십시오. 우리의 인간의 의식주 생활, 즉 사람이 살아가는 패턴은 변함이 없습니다. 몇백 년, 몇천 년 변함없어요. 단지 물질적인 것들, 뭐 여러가지 상황이 변했을 뿐이지 기존 패턴은 여러분들 큰 변화가 없으니까 되도록 상대방의 입장에서 존중하면서 이야기를 잘 풀어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관습도로의 증명. 관습도로를 주장하려면 일정 기간 동안 사람들이 그 길을 사용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 길을 지속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들의 증언, 관련 서류, 뭐 토지대장 지도 등이 이제 있겠죠. 항공사진, 뭐 예전부터 좀 이렇게 자료를 수집하는 것도 좋습니다. 인근 주민들의 동의서를 등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절차, 만약 협의가 되지 않거나 상대방이 계속해서 길을 막고 있다면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민법에서는 맹지의 경우 도로통행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에 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길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죠. 자, 지자체에 신고, 경우에 따라 해당 도로가 공공도로로 인식
될 수 있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여 행정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해당 지역의 행정기관에 문의하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로는 가능한 한 여러분들이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그 이후 정말 안 됐을 때 법적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절차 준비해서 법으로 들어가면 솔직히 상대도 좀 피곤하죠. 그렇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들어가기 전에도 가급적이면 서로의 심기를, 서로의 마음을 스크래치 내지는 마시고 절차대로 여러분들 차분하게 이렇게 진행해 나가심을 좀 이렇게 조언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된다 이럴 때는 여러분 뭐 이렇게 맹지 탈출 또는 이러한 문제를 전문으로 이렇게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 곳에 여러분들이 의뢰를 좀 하셔서 도움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신 사항 있거나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여러분들 언제든지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법적인 범위 안에서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맹지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 시골 맹지 문제 참. 혹시 이런 일이 있으시면 여러분들 잘 대처하시고 이번 길막 사건 또 제가 끝까지 훌륭하게 잘 마치는 모습, 또 여러가지 여러분들이 교육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그러한 영상들 제가 꾸준하게 이렇게 자주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